바보 같으니 이건 얼음의 뿔이다. 화염을 다스려 크리스탈로 향하는 길을 여는 열쇠다. 네? 나 왜 안 읽고 넘긴 거죠? 미쳤나봐. 야, 어떡할 거야? 아, 북쪽산으로 가라네? 아, 그래? 이거지? 보스전이죠? 아. 어어어, 크리스탈이다. 새로운 직업 나오나 보다. 아, 나 이제 회복모 별로 없는데. 불의 크리스탈을 힘을 빼앗아 나는 더 강해졌다. 빛의 계시를 받은 너희를 쓰러뜨려야만 궁극의 불의 힘을 얻을 수 있지. 너희들만 죽어줘야겠다. 호호. 어, 얘 걷기만 해도 지진나. 굼척굼척. 한층 더 강해진 코즈코가 공격해왔다. 네? 갑자기 갑분 뭐야 이거. 아, 안구수가 좀 많이 아프다. 오, 야, 뭐야, 왜 그래. 어, 야, 존나 쎄! 케알라 써야 돼, 이번에는. 분리자라? 어, 잡았다. 야, 너 더 약해진 거 아니냐? 브레스 한 번밖에 못 뽑았어. 3700, 700 포인트, 레벨업, 레벨업. 더 약해진 것 같은데? 이게 마법사다. 솔직히 전사 사인팟이었으면 졌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졌다, 진짜. 진짜 냉기 약하네. 900이 박히네, 거의. 내 생각에는 마법이 너무 사기야. 3배 박혔어, 지금. 그 강한 전사의 3배. 빛의 전사들이여. 빛의 전사들이여. 화염 속에 잠들어있는 빛의 의식을 그대들에게 선사한다. 빛과 어둠을 가르는 자들이여. 이 세계에 다시 희망을. 어, 새로운 직업인가봐. 아싸씨. 예이. 어디 보자. 직업 보자. 어? 밑에 생겼어. 원래는 사냥꾼 대신 도둑이 위에 있었죠. 이렇게 6개 있었죠. 어, 사냥꾼, 나이트, 학자, 풍수사 생겼습니다. 여기가 아닌가? 여기 맞네. 저기 있어. 제 처음에 1화에서 호빗 괴롭히던 애 아닌가? 우리가 상대해주지. 상성을 찔렀는데 이제 300이면 셋 합치면은 한 1200 들어갔나? 아, 뭔가 지형이 너무 좋아. 그래도 뭐 1레벨 마법이었으니까. 살았다 호빗. 너 꽤 세잖아. 다시 봤어. 그게 제일 셌지 이번에. 야, 이렇게 위험한 곳에서 더 이상 놀지 말아라. 이제 말로 돌아가자. 인구수가 좀 더 어른 같은데? 나이도 원래 이제 병사였고. 네? 양파 검사요? 아, 크리스탈 조각을 받았습니다. 조각을 통해서 직업도 얻을 수 있군요. 여기였나? 가난마을? 여기였죠? 아마도? 여기였던 것 같아, 여기였던 것 같아. 아, 시간의 톱니바퀴 가져왔습니다. 시간의 톱니바퀴. 좋아, 잠깐만 기다려라. 엔터프라이즈 홀을 개조해서 비공정을 만들어주지. 아, 그러니까 병원 그 예약 돈 환불을 안 받았네? 오, 엔터를 누르면 비공장으로 바뀔 거야. 탄 착륙은 바다 위에서만 가능하지. 실력이 좀 녹슨 건가? 아, 이제는 바다 위에서만 착륙할 수 있대요. 원래 세계로 돌아간다고요? 무슨 말씀이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제 슬슬 말해줘도 되겠지. 나도 너희들도 이 세계 부유대륙의 사람이 아니야. 아, 그렇구나. 이게 부유대륙이라고 했거든요. 이제 뭐 하울의 움직이는 성처럼. 아, 그건 아닌가? 라퓨타라고 해야 되나? 10년 전 어느 날 나는 늘 하던 대로 비공정의 승객을 가득 싣고 출발했다. 그러고 보니 주인공 일행이 전부 다 고아라 그랬거든요.
시야가 좀 어둠에 휩싸이고 얘는 왜 이렇게 시선을 다 뺏고 있냐. 뭐냐 이 비주얼은. 쫀득이 하나 먹자. 곡물 쫀득이. 정신을 차린 후 주변을 둘러보니 비공정한 사상조각 나있고 사방은 온통 불바다가 되어있었지. 그 많은 승객 중에 살려낼 수 있었던 거는 너희들, 갓난아기였던 너희들 넷뿐이다. 원래 세계가 그 뒤로 어떻게 되었는지 나는 모른다. 아, 어둠에 휩싸였다는 게 어쩐지 뭔가 이상하더라고. 이 부유대륙은 너무 멀쩡했어. 얘네 고향이 휩싸였다네. 너희가 직접 보고 오지 않는 한 아무도 몰라. 얘네 부모님도 다 죽은 거네요? 아니면 살아서 애만 버리고 도망쳤나? 너희는 빛의 전사이자 운명이 선색한 자들이다. 행운은 너희의 편인 게야. 입니다. 양해를 받았습니다. 아, 이렇게 가는 건가 봐. 와. 안 되는데? 뭐야? 어, 끝으로 가면 되네. 왜 끝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 꽉 잡아. 뭘 잡아. 서 있으면서. 부사에 도착하면 좋으련만. 너희가 유일한 희망이야. 부유대륙은 어떻게 떠있는 거야? 빠져나온 건가? 이렇게 넓다니 이건 전혀 다른 세상이야. 오오 진짜 넓은 거겠죠? 저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여기 땅덩어리만 3개 있고 이거 4개까지 이거까지 하면 점까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돌아가는 소리 들리죠? 이게 이제 부유섬인가 보죠? 어 그런가 보네요. 맵 구조가 그렇네요. 어디로 가야 되는 건데? 여기 이 넓은 배에 두 명 사는군요. 할아버지? 으악 아리아님 큰일입니다. 이들은 우리의 시간도 멈춰버릴 거예요. 뭔 소리죠? 정신 차리세요. 뭔 말이에요. 무슨 일이죠? 새해가 어둠에 휩싸이고 모든 것이 시간이 멈췄어. 아리아님께서 그걸 막으시라고. 아이고 아리아님. 아리아님은 무사하신가. 시간이 멈췄다면 부모님 있을 수도 있겠네. 이게 지금 어둠에 침식당해서 이렇게 된 건가 봐요. 도울 방법이 없을까? 아이템을 써보자. 엘릭서 쓰면 낫지 않을까? 굉장히 아깝긴 한데. 자, 상자 두 개 켰죠? 하나는 뭐 나왔었죠? 제우스의 분노 나왔구나. 저한테 맡기세요. 천녀의 키스? 제가 몇 개 안 갖고 있는 건데 드리겠습니다. 아, 더 싼 걸로 할 수 있었을까? 당신은 누구죠? 이곳은 어디? 그 아까 만났던 시드 할아버지의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시드 할아버지의 이제 아내이신 할머니가 엘릭서로 나왔거든요. 엘릭서 역시 좋네요. 마음속에 있는 그 빛. 내 이름은 도바킴. 크리스탈의 안내를 받아 이 세계로 왔어. 그럼 여러분 빛의 전사들. 아 용사가 아니라 전사였군요. 세상은 시간이 멈춰있는데? 와 진짜 어둠에 쌓여있네. 나는 왜 어둠에 어둠을 물리쳐라는 건지 이해를 못했었는데 이제야 밝혀졌네요. 게임상으로 지금 화수로는 사마 그리고 플레이타임으로는 거의 이제 8시간 가까이 됐는데. 물의 신전 데려가주세요. 물의 크리스탈 조각을 봉인된 크리스탈에 받치면. 알겠습니다. 따라오세요. 내 파티에 들어오려면 강해야 돼. 파괴 마법을 쓸 줄 알아야지.
이게 신전이구나. 딱 봐, 신전이네. 올라가, 올라가. 보스전 할 거면 회복은 시켜줘야 된다. 보스전 할 것 같은 분위기인데 회복해줘야 돼. 아, 크리스탈이야? 어, 나 진행 얼마 안 했는데 벌써 새 직업 준다고? 와, 나 아직 풍수사에 익숙해지지 않았어. 물의 크리스탈이여, 빛을 되찾아라. 아리아는 희미하게 빛나는 크리스탈 조각을 물의 크리스탈에 맞대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오래 외우나 보네요. 크리스탈이 빛이 나기 시작했어. 다음은 마음속에 있는 빛의 무리 크리스탈과 하나가 되게 해야 됩니다. 아, 빛의 크리스탈이 세계를 억누르고 있는 어둠을 물리치고 모든 것에 시간을 되찾아 줄 거예요. 끄덕. 뭐 어떻게 하는 건데? 그냥 뭐 말로만 하면 돼? 태어날 때부터 말고 있던 거야? 아씨, 회복 안 했는데. 야, 마법 횟수도 없어. 괜찮아, 아리아? 야, 빛의 전사도 죽인다는 저주의 화살을 피하다니. 보통 운이 좋은 녀석들이 아니구만. 나는 크리스탈의 힘을 빼앗기 위해 온 잔대님의 부하 크라켄이다. 죽어라! 맛? 너 때려. 얼음 기둥. 그래, 얼음 기둥 진작에 써야지. 어, 잡았다. 아, 오늘 이번 싸움은 흑마법사가 훨씬 잘했어. 블라인 못 먹이긴 했는데 상태 이상 쓰지 말아야겠어. 상태 이상은 좀 레벨로 이기고 있을 때 써야 될 것 같다. 숙련도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레벨도 올랐고요. 치워. 우리 크리스탈이 빛나고 있군요. 고마워요. 모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물의 힘의 품을 물의 힘을 품은 가오를 수룡이 주지 않았나? 물의 성군이 같은 거? 물의 축복. 어둠을 물리치고 세계 평화를 살려주세요. 전 이미 틀렸어요. 솔직히 딱히 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천장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 위험해. 이제 새로운 직업 풀리는 건가? 아니면 설마 세계를 구하는데 에너지 써서 직업은 안 주다? 빛의 전사들이여. 도가를 만나보거라. 잔대의 폭주를 막기 위해선 도가의 힘이 필요하다. 도가는 타르그 대륙에. 이곳은 물의 도시 아르무라나봐. 저기 할아버지께서 우리가 물의 신전에 쓰러지는 걸 발견하고 구해주셨어. 3일 동안 잠들어 있었던 모양이야. 그 사이에 세계가 완전히 갈라져 버렸어. 마을 사람들 시간이 멈춘 것도 모르는 것 같아. 어, 그렇구만. 직업이나 좀 보자. 오야, 생겼어. 진짜 생겼어. 잠깐만. 안 생긴 줄 알았어, 솔직히 말해서. 와, 잠깐만요. 이거는 나무 위키로 보겠습니다. 보기 너무 오래 걸리니까. 역시 나무 위키만 한 게 없죠. 몽크는 됐고, 몽크는 있던 거니까. 도둑, 사냥꾼, 학자, 풍수사. 어, 이번에는 위가 아니라 아래에 그냥 다 생겼네요. 용기사, 바이킹, 마검사, 환술사, 음유신, 양파검사. 이렇게 생겼습니다. 양파검사 있지? 다섯 개 생겼네.
일로 가면 된다는데 내릴 데가 없잖아. 여기도 아니고. 여기는 그거잖아. 그물이잖아. 내리는 물이 아니잖아. 마을은 뭐 당연히 못 내릴 테고. 가보죠. 가보라 그랬으니까. 아이고. 아, 이거 내리는 게 아니라. 내리는 게 아닌데, 이거는? 비공정 내림, 물린데? 어떻게 된 거지? 대포를 정면에서 맞은 모양이야. 하긴, 저런 거 타고 쳐들어가면 당연히 대포 쏘지. 엔터프라이즈 오는 크게 당했어. 이제 어떡하지? 어떡하지? 야, 근데 저 성 가서 격추당하는 걸로 어떻게 알아? 이거 너무 심하네, 게임이. 바람에 전장의 냄새가 난다. 보통 일이 아니야. 조심해야겠어. 주점이 있다네? 어디. 주점은 나중에. 어이, 뭐야. 나 아직 아랫마을 가야 돼. 야, 이벤트 진행하지 마. 아직 아니야. 미친놈아. 나 아이템 사야 된다고. 호비사 막지 마. 어차피 내가 가도 계속 이러고 있을 거야, 얘네들은. 뭐야, 덤벼? 아니, 뭐 저런 걸로 변하니? 황금 기사로 변했잖아. 아, 소환 너무 역겨운데? 데미지는 센데, 풍수사야, 그냥. 약간 풍수사인데, 이거. 아, 씨. 풍수사하고 상의호환 같은데, 약간 느낌이 오히려. 나갈게. 저는 알로스 사로니아 왕 고든의 아들입니다. 도저히 감사합니다. 여자애 같은데? 이 그래픽으로 그걸 어떻게 하겠어. 부왕께서 갑자기 부축해서 내전을 일으켰고요. 나는 추방당함. 아, 들어주세요. 아빠를 설득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보조를 해주겠다는 거네요. 너무 약해 보이지만. 하긴 황금 3명이면 인정이야. 네, 나도 이 캐릭터 하나였으면 황금 세 명한테 눈 깔았을 거야. 너 왜 자연스럽게 장사하고 있냐, 야! 뭐야! 아니, 알로스 왕자님. 우리를 들여보내주세요. 저 잠시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무리 추방당한, 아니, 왕자님이랑 추방당했으니까 못 보내줍니다. 왕께서 통행을 허락했다고? 이쪽으로 지나가시죠.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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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기다려! 도로 나가, 도로 나가! 아야, 이미 내절이야, 플레이 타임이. 여러분, 여기 편히 쉬다가 내일 왕께서 보자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주무십시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주무시나요, 알루스? 왕자네, 왕자. 아, 이름,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기억이 안 나. 그냥 왕자라고 해주지, 알루스 왕자. 호빗이랑 친하게 지내네. 지 아빠 얘기를 지금 외지인이 나한테 물어보는 건가요? 미친놈이네. 저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알루스. 이러니까 쫓아내지. 아,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어.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야. 내일 직접 만나뵈면 모든 게 밝혀질 거야. 나쁜 예감이 든다. 나도 정상적일 때 뺄 수 없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왕인가봐. 다 똑같이 생겼어. 알루스 죽어라! 아, 저렇게. 기가메스. 거기 못 들어가는 게냐. 왕자를 잡아라. 뭐야. 뭐야. 아, 부왕이 조종했나 보네. 그래서 왕자 탓으로. 아닌가, 뭐지? 이때로는 안 될 거야. 모두 저승으로 보내주마. 죽어라! 무슨 깡으로 혼자 덤비는 거야? 괴물인 건가, 사실? 어이, 뭐야. 개 뜬금없어, 뭐야. 일찍 누. 아, 용기병 좋은데.
만길 2200포인트 숙련도가 올랐습니다. 설마 이걸로 나라 구한 건가요? 너무 한순간에? 갑자기 가서 자는 것도 웃긴데 왕이 나와서 자결한 것도 어이없고 왕을 지배한 것 같은 녀석이 바로 앞에서 죽여주마 하고 덤빈 것도 이상하고 그 덤빈 녀석이 닭으로 변한 것도 이상해. 너무 충격적이네요. 난 조종당하고 있던 모양이야. 자유를 되찾았구나. 죽는 거 아니야 그래도? 아 자결을 왜 한 거야? 아 계속 부들대고 있었으면 그 사이에 이겨줬을 텐데. 와... 제가 돼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아빠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왕이네 이제. 기가메스를 해치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루스전아. 야 이거 아이. 잠깐만요. 보상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안 됐습니다. 오늘 방종하겠습니다.